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라는 절기 대설을 실감했습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면서 당분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찜통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닷물 속 친구들과 씨름 한 판. 이열치열로 모래찜질을 즐기거나 고사리 손으로 모래성도 쌓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데서 푹푹 찌는 날씨에 평일 오후에도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해요. 바닷가 오니까. 도심에선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혹서기 용품을 나눠주고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야죠. 엄청 덥네요. 지금 땀이 나고 안 해도. 현장은 많이 열악하죠. 열악한데 또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또 밥을 먹고 사니까.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진 부산. 낮 최고 기온은 30.5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서구는 한낮 최고 기온이 33.1도까지 올랐고 해운대와 북구는 33도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가 시작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는 밤에도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무덥고 습한 남서풍이 이어지면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처음으로 관측됐으며 이는 작년보다 3일 빠른 기록입니다. 이달 말까지 밤에는 25도 이상, 낮에는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끔 소나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오는 변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장마가 끝난 상황.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부산 앵커 서정모입니다. 부산 M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진짜 부산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